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규정한 대표적 1군 발암물질은 술, 담배, 성면 등입니다. WHO가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도 같은 수준인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자 From the combined analysis of several studies, there was about a 17% increase of cancers of the colorectum per portion of about 50 grams per day of processed meat.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공육뿐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도 제초제와 같은 수준인 2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대표적 육류 소비 국가들은 걱정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t's ridiculous to compare red meat with cigarettes and things like that. It's just ridiculous. 미국에서는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 때문에 소시지에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인간의 DNA가 검출됐다는 발표까지 나오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주요 육류 수출국들은 WHO의 발표에 대해 웃지 못할 촌극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f you got everyth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id is carcinogenic and took it out of your daily requirements, we are kind of heading back to a cave. 호주 축산공사도 성명을 내고 붉은색 육류는 오히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한 요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가공육 업계도 WHO 발표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육가공협회는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육가공품 소비량은 WHO 기준의 4분의 1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야산에서 발견된 흰색 승합 차량. 유리창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가스버너와 연탄도 발견됐습니다. 30대 남녀 3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빌려간 차를 찾던 렌터카 업주가 위치 추적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배터를 해가지고 갔는데 오늘 시간이 돼도 이제 안 오니까 위치 하는 GPS를 다는 모양이에요. 그걸로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경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이 저희한테 신고가 온 거예요. 차 안에서는 맥주 두 캔과 소주 네 병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었다며 이들 세 명이 같이 술을 마신 뒤 연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세 명 중 한 명인 김현지 씨는 유명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와 보이스 코리아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음반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활동이 뜸했으며 우울증을 알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시중에 배포된 한 월간 여성 잡지입니다. 김민아 씨는 이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아들, 딸 가진 10년차 주부라고 소개하며 실명과 현재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숨어있는 모양새가 불륜을 인정하는 것 같았고 미래에 자신의 아이들이 스캔들에 대해 오해하는 것만은 막고 싶었다며 인터뷰를 시작한 김 씨. 불륜 의혹에 대해선 강용석 변호사는 술친구이면서 구상하고 있는 요식업 사업에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 변호사 역시 김 씨에 대해 술친구 혹은 여자 사람 친구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홍콩 미럴 여행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만남 자체를 인정하면 스캔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불안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원래 부부 사이가 소원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결심하게 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스키장 꼭대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안내원으로 보이는 북한 남성들이 활강을 준비합니다. 찍는데 앞에 사람 하나 있으면 좋습니까? Let's go! 북측 안내원이 직접 활강로를 지그재그로 누비며
스키장의 주변 경치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만들어진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 등은 겨울을 앞두고 북한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 마식령 스키장 관광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대부분 호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40유로, 우리 돈 5만 6천 원 정도면 스키 장비까지 대여해 하루 종일 스키를 탈 수 있다며 저렴한 가격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고급 경사로에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해 방문객 규모가 저조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외국 스키 장비를 쓰고 있고 스키장 시설은 가격표가 붙어있을 정도로 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스키 리프트가 지나치게 느리고 평양에서의 이동 시간이 4시간이나 걸릴 만큼 교통편이 불편한 점을 불만으로 꼽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노랑, 분홍, 파랑 등 다양한 색상의 비단에 알록달록 자수가 놓인 한복을 입고 음식을 나눠주는 북한 접대원들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치마 길이도 발목 위까지 올라와 있어 걸어다니기 편한 데다 발랄한 느낌까지 줍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북한 가족들과 접대원들이 입고 나온 한복은 원색톤의 화사한 색감과 화려한 무늬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북한은 각종 국가 행사 등에서도 한복을 갖춰 입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복을 자주 애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은 조선어 전시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한복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한복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곳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성을 적극 고수해 나가자면 민족 옷을 입는 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우리 여성들이 조선 옷을 만들어 입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선 옷 전문 생산 기지들과 북한 백화점과 암시장인 장마당에서도 널리 한복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 특히 장마당에서는 한국산 제품들도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의 뉴스 김종석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누리꾼들이 선정한 명소 중의 명소, 일명 베스트 그곳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먹과 낭만이 있는 곳, 경북 영덕입니다. 동해바다의 블루로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푸짐한 먹거리까지 가을의 절정에서 만나는 영덕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넉넉한 동해의 절경을 품은 영덕. 지금 이곳에 가면 풍요로운 가을만큼이나 푸짐한 홍게와 푸른 바닷길과 어우러진 달맞이 축제까지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가을의 절정에서 만나는 영덕 블루로드 여행, 저와 함께 걸어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욱입니다. 탁 트인 해안도로를 따라 바로 이곳 영덕에 와 있습니다. 영덕 하면은 대게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대게만큼이나 유명한 길을 따라서 영덕의 맛과 멋을 찾는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요즘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걸으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걷기 여행이 인기죠. 영덕에도 동해안의 절경을 따라 걷는 명품길이 있습니다. 바로 영덕 블루로드인데요. 영덕 대게공원부터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약 64km에 이르는 길을 따라 걸으면 자연이 만든 풍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바닷바람 피우기 최고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32회거든요. 동계에서 놀러 왔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보니까? 너무 좋죠. 지금마다 너무 좋습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겠죠. 블루로드를 따라 걷는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풍부한 영덕의 먹을거리인데요. 대게철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강구항은 1년 365일 바다가 안겨주는 먹을거리로 들썩입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건 요 청어. 꽁치 감이 가는 거 알죠? 네. 그 청, 이거 청, 꽁치 대신 이게 청어, 원래 청어 감액이에요, 이게. 과메기는 한때 청어가 잡히지 않아 꽁치로 대신한 건데요. 바닷바람에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 말려서 먹는 겨울철 별미죠.
와, 그런데 배에서 내리는 이 녀석들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홍게입니다. 강광하면 대게가 대표적이지만 홍게도 대게 못지않은 맛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요. 9월부터 12월까지 제철이라 홍게를 제대로 맛보려면 지금이 딱 좋다고 하네요.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 네, 경매하러 왔죠. 요즘 홍게철인가요? 아직까지는 홍게철이에요. 영덕대게철은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대게가 다리가 대나무처럼 쭉쭉 뻗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면 홍게는 몸이 붉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둘 다 동해안 수심 700m 이상에서 서식하는 아주 귀한 녀석들이죠. 그래서 홍게잡이 배가 들어오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강구항이 분주해지는데요. 알 수 없는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심리전을 펼치는 경매 장면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그럼 이제 홍게 맛을 보러 가볼까요? 요거를 바로 떠버리게 되면은 요 대게 다리가 다 떨어져요. 그리고 장이 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물에 담가서 기절을 시킨 이후에서야 다리도 안 떨어지고 맛있겠었습니다. 아, 그런 비법이 있었군요. 여러분도 기억했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민물에 살짝 담근 홍게를 30분 정도 쪄내면 홍게찜 완성! 이번엔 어떤 요리를 하는 걸까요? 대게 회하고 다리 버터하고 튀김을 하고 자르겠습니다. 홍게는 글루타민산을 비롯한 아미노산 성분이 많아서 특유의 향과 맛이 있는 대표적인 저지방 식품인데요. 찜 외에도 튀기거나 굽는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영덕을 찾는 식도락가들의 맛기행에 빼놓을 수 없는 먹을거리랍니다. 와우! 순식간에 푸짐하게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개로 만든 한상 차림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치즈 있는 거는요,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튀김, 튀김 이렇게 소스 한번 찍어서. 튀김이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입에서 녹아. 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맛. 이 홍게가요, 가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단풍 색깔처럼 푸근 빛이 나는 게 가을의 입맛을 돋우는데 더 제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가 부른데 좀 더 먹고 싶어. 영덕의 바다와 산을 품은 블루로드는 네 가지 코스로 이어져 있는데요. 강광에서 시작되는 이 길은 빛과 바람의 길이라는 이름처럼 경계가 사라진 바다와 하늘, 푸른 동해가 만든 풍경들이 걷는 내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커다란 바람개비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만든 풍력발전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풍력발전단지 안이 떠들썩합니다. 가을 달빛을 따라 걷는 달맞이 여행 축제가 열렸기 때문이죠. 꾸준조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소원 이뤄질 것 같아? 아니요.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영덕 블루로드 달맞이 여행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전통놀이인 달맞이를 영덕만의 특색 있는 행사로 개발한 것이죠. 이번에는 동해바다 오징어배 불 밝히는 달맞이 여행을 테마로 4km에 이르는 산행 코스 안에서 자연 경관을 느끼며 소원도 빌고 힐링도 할 수 있는 시간들로 꾸며졌는데요. 가을 달빛에 물든 영덕이 만든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니들 내년 4월에 결혼하는데 잘 살아라고 처음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거 보기 힘들죠? 거의 이제 호젓하고
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 가족하고 같이 다니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이 가을 달빛에 흠뻑 취해도 보고 넓고 푸른 바다를 가슴에 품어볼 수 있는 힐링 여행. 가을이 훌쩍 지나가 버리기 전에 영덕의 블루로드를 따라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동차 구입하는 분들에게 올 연말은 꼭 먹고 알먹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폭탄 세일에다가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동차 할인 정보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번 연말까지 이어질 자동차 업계의 폭탄 세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이달 들어 시작한 대대적인 할인 공세를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연말까지는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까지 겹쳐 차를 사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평균 할인폭이 가장 큰 업체는 한국 지사입니다. 특정 시리즈 디젤 차량을 현금 구매할 경우 최대 364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내 S사는 주력 차종인 세 가지 모델에 대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국내 H사는 특정 모델에 한해 약 200만 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디젤차 열풍에 밀려 소외당했던 하이브리드 차들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차 구매 지원금 등을 합치면 기존보다 최대 500만 원가량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일본 가솔린 차들이 폭스바겐 사태로 독일 디젤차가 주춤한 틈을 타서 공격적인 판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송실 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침 밥상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소시지, 햄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손쉽게 차려 먹을 반찬이 사라졌는데요. 네. 지금 후폭풍도 굉장히 거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제 WHO 산하기관이죠. 네. IRC에서 그 논문 보고서 나오고부터 가장 여파 타격받았던 게 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제 저녁에 뭐 공식 집계는 안 나왔는데 대형마트에서 육가공, 특히 햄, 소세지들 쪽은 매출이 이제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아마 오늘쯤 육가공 업체가 뭐 반박 성명서 같은 것이 나올 예정이고 식약처도 어제 그 리포트 지금 정밀 분석에 들어가서 네. 아마도 태스크포스 팀을 좀 구성을 해서 우선은 그 논문 자체부터 검토해 보겠다 공식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소시지에서는 사람 DNA 예, 그 얘기도 나오고 있죠. 2% 정도에서 사람 DNA가 검출됐다. 물론 미국 얘기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런 분석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어떤 소시지의 제조 과정이나 위생 점검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분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마트에서도 지금 생산 소비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터넷에 이제 댓글도 수백 건씩 네. 달리고 있는데 자, 일단 가공육 업계 한국인이 서양보다 이 소시지를 훨씬 적게 먹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게 하루에 50g 아닙니까? 저희가 50g을 과연 먹는다면 어느 정도의 양인지, 과연 한국인은 이 50g보다 훨씬 적게 먹고 있는 게 맞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소시지를 갖고 나와서 한번 봤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른바 땡땡봉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제가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가 전체가 75g. 75g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네. 이게 바로 긴 쪽이 50g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뭐 심지어 성인들까지, 저 포함한 성인들까지 아주 손쉽게 하루에 50g은 섭취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옆에 보시면 아이들에게 저도 많이 해주는 비. 땡땡 소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구매한 제품은 전체가 한 18개 정도가 들어있는 140g 정도였는데 저희가 50g의 양을 맞춰봤더니 이렇게 한 7개 정도면은 50g이 채워진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스팸. 네, 김태현 변호사가 네. 좋아하는 거. 네. 예. 어제 아침에도 먹었습니다, 저는. 네. 스팸이 지금 전체 작은 분량이 한 200g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의 4분의 1이 바로 이 양이 50g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당국이 우리가 먹는 한국인의 섭취량이 4분의 1이다. 왜냐하면 연간 기준으로는 18kg이고 이제 1일은 50g이지만 근데 한국은 재봤더니 4.4kg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안 맞는 수치인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평균 소비량이 그렇고 많이 먹는 연령대 있지 않습니까? 네. 꼬마들이라든가 이제 혼자 사는 독거남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굉장히 올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1이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 굉장히 모순이 있는 이제 통계 오류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어떻습니까? 네. 주부들 사이에서 어제 이게 좀 화제가 됐나요? 화제가 많이 됐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간편하게 아이들 아침에 밥 먹이려면 밥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좋아하는 스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살짝 구워가지고 밥 딱 싸서 먹이게 하면 되거나 아니면 요새 아이들 많이 편의점 가면 삼각김밥 있어요. 네. 거기에도 그게 들어간 내용이 따로 또 있거든요. 그렇게 좀 너무 편한데다가 아까 비앤땡 뭐 이런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볶아가지고 주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아침 식탁에 비상이 걸린 건 그 위해성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뭘 먹나 이것도 또 하나의 고민이기도 해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독일 우리 여행해보면 알겠지만 독일 분들은 밥 먹듯이 소세지를 먹잖아요. 소세지를 하루에 50g이 아니라 거의 아니, 뭐 200g이 소세지. 맥주집 가면 네. 뭐 소세지 그렇죠. 맛있고 네. 뭐 한국에서도 독일식 호프집 가면 소세지가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전부 대장암 걸려야 되는데 그게 좀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사실 좀 썩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어떤 통계다. 미국의 한 육가공 업체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 거의 미친 소리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 네, 그런 항변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발표 자체가 되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작은 연구기관에서 얘기가 나왔다 그래도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게 WHO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그리고 그게 한번 딱 발표가 됐을 때 이건 이 파장은 전 세계에 미치게 되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내식탁이잖아요. 네. 내식탁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엄마들은 소시지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이제 데쳐가지고 한번 이렇게 물기를 쫙 짜내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볶아서 주거나 이렇게 해서 혹시 모를 겉에 이제 필름 같은 게 쌓여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했었는데 뭐 스팸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봤던 간식용 이거는 정말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고 특별히 이게 그 크고 길었던 그 우리 부장님께 좋아하시는 그 봉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비싸니까 엄마들이 거기에 또 치즈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네. 많이 주는 것들이라 사실은 지금까지 먹인 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굉장히 크죠. 네. 네. 저희 아들과 딸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지금 소시지라 그래서 이 기사에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누리꾼들 반응도 네.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해외에서 문제가 될 정도면 국내에서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품에 대한 기준이 좀 시급하지 않냐라는 얘기 네. 있었고요. 소가 돼야겠다. 고기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먹을거리 정말 고민된다. 아마 가장 적확한 표현 같습니다. 네,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시지를 밥 먹듯이 먹는 독일인들은 죄다 그럼 암이 걸리겠네라는 얘기 있고요. 맛있게 먹고 살자. 아예 그냥 포기한 분들도 계시고요. 네, 햄도 이제 TV에서 모자이크 처리되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발암물질 기준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며칠 전에 이제 그 보니까 담배 광고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금연에 대한 이야기 뭐 흡연이 질병이다라는 광고를 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는 소시지나 햄 광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아직은 뭐 거기까지 앞서 나가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 일단 식약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발표를 곧 한 다고 하니까 이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시간 안 끌고 이렇게 여파가 조금만 더 지속돼서 한 달간 또 이게 지속되면 안 되니까 한 2, 3주 내외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보건 당국에서 내놓으면은 아마 국민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암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엎을 수는 없을 테고 식약처가 예. 네. 과연 어느 정도 섭취를 하는 게 안전한가? 뭐 이런 예.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제 이제 전문가분들이 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저 발암 물질은 저렇게 들어 있지만 예. 이제 좋은 물질도 같이 들어 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몸에 들어올 때는 나쁜 거 좋은 거 섞여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는데 이제 육가공 그 물건들에 들어 있는 발암 물질만 따져 가지고 이제 악영향을 한 기계적인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식약처에서 아마 판단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는 매일 50g씩 네. 먹으면 직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18.25kg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자 먹거리에 불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자 민물장어 얘기라고요? 네, 영상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의 한 민물장어 손질 업체입니다. 장어 가공 업체인데 지금 씻고 있는 이 물이 바로 여기서 나온 물이라고 합니다. 네. 세척수가요. 하루 43톤씩 네. 이 하천물을 끌어다가 장어를 씻었는데 2012년부터 3년 넘게 이 더러운 하천수로 팔아 치운 장어가 무려 13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하네요. 근데 일반 세균 기준치의 400배라면 얼마나 더러운 물일지 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정집 화장실 변기 일반 세균 기준치가 20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변기물보다 두 배 높은 더러운 물로 그러면은 장어를 장어 이제까지 드셨던 장어 혹시라도 먹었을지 모른다는 네. 7만 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그 장어 지금이 장어철이거든요. 그렇죠. 가을 장어라고 해서 이 장어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는 이 더러운 물로 씻었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거기에는 사실 유해한 물질들이 장어를 세척하고 이 가공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장어를 누가 먹느냐예요. 이 남성들이 물론 이게 단백질 함 량이 높아서 스테미노식으로 먹기도 하지만 임산부들이나 네. 아이들도 요새는 장어즙을 내가지고 이걸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단순히 뭐 세척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그 유해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게 명확하게 판정이 된 거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제 옆에서 김태현 변호사가 한숨을 올려쉬고 내려쉬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많은 분량을 먹었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그 전에 우리가 먹었던 건 어떤 것인가 안전한 것인가? 그래서 그럼 앞으로 우리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죠. 네. 김태현 변호사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3억 원어치를 지금 팔았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장어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장어를 먹을 때마다 이제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많은 물량을 어디서 감당하지? 요즘 네. 장어 무슨 뭐 무한 리필이고 뭔갖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장어가 양식한데 한계가 있을 텐데 단가가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이렇게 이게 단가를 낮출 수 있을까? 좀 그게 궁금했는데 이 유통 과정에서 깨끗한 물을 안 쓰고 폐수 갖다 씻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나오지 나왔으니까 약품 처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게 하게 되면 유통 마진에서 어떤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확 단가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저 경우도 단가가 그게... 30에서 40% 네. 낮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네. 단가를 그렇게 낮춰가지고 중간업자가 유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직접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싸게 가져왔으니까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이 장어가 우리 곁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온 정말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식품에 대한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4대 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4대 폭력 네. 중에서 이 식품위생에 가는 것들이 이 먹거리로 장난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 정말 우리나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엄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믿을 수 없는 먹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세한 수소고기를 네. 마치 한우처럼 그렇게 팔아 치운 유명 갈비탕 예.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적발이 됐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입니까? 한우 암소. 저도 이거 한 뭐 10여 회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요. 꽤 예,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고요. 아, 왜냐면 한우로 갈비탕을 해서 그걸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알고 봤더니 한우는 한우였는데 이제 숫소인데 이제 거세를 해서 거의 육지를 암소처럼 이제 바꾸게 네. 만든 이제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아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식당에서도 저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숫소를 거세해서 마치 암소 한우처럼 파는 경우도 많지 않겠는가. 또 이런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그런 얘기는 아름아름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한우 암소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네. 거세 수다 이런 얘기 네. 있었는데. 공공연하게 그렇게 뭐 업체에다가 광고를 붙여놨다면 매장에 네. 붙여놨다면 소비자가 네. 뭐 어떤 배상을 받거나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건이 한번 있었냐면요. 지금처럼 이제 원산식 표지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식당을 했는데 고깃집 이름이 고향 한우 마을이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소고기를 딱 시키면은 다 한우겠건 이렇게 하고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수입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사기죄로 처벌받았죠. 네. 야, 네가 이거를 한우라고 고향 한우 마을에서 한우를 파는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입산을 팔았다고 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사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죠. 분명히 이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니까 아마 거기 한우 암소라고 써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세 수소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그런 법률의 위반의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미소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4분 역사 교과서 대목에서는 단호함으로 바뀌었는데요. 표정 변화 화면으로 보면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 41분간의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시정연설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소를 띤 화면이죠. 하지만 연설 말미에 역사교과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서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호한 표정인 것을 비교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입장할 때 미소 띄었는데 지금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손동작, 어조, 눈빛, 뭐 레이저 빔을 마지막 레이저. 4분에 쐈다는 얘기도 하는데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게 진짜냐 네. 어떤 게 진짜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달 방식을 통해서 그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후반기로 가서 약 4분 정도 그 국정교과서 연설을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 그 단어 자체를 발언을 할 때도 굉장히 딱딱딱 끊어서 말씀을 네. 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지켜볼 때 한 사람을 조금 더 보는 시간이 오래 간다면 그거는 힘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손동작이 커지고 이건 강조점을 그만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미소는 사실은 하나의 이제 분위기를 까는 것 뿐이었고 진짜 진심은 거기에 가 있었다. 마지막 4분에 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방점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확연히 이렇게 다를 정도라면 아마 작정을 하고 오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원하시는 바를 전달하신 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죠. 네. 저는 어제 보면서 표정이 이제 세 가닥으로 나오는데 메시지와 관련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시정연설이라는 게 내년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만들었고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갑니다.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미소와 부드러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표정이 약간 굳어지고 톤이 올라간 게 뭔가 하면 국회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왜 안 네. 통과시켜주냐 할 때는 약간 톤업이 되고 네. 표정이 굳어졌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표 레이저를 어제 맛을 본 게 마지막 국정교과서 문제는 굉장히 데시벨에 올라갔죠. 그다음에 눈빛이 굉장히 강렬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정연설은 국정교과서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도 우리 국정의 목표 그다음에 국정의 목표는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설명이었는데 오늘 아침 뭐 종한신문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4분의 1이 됐던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표정, 단호함, 결기, 그 다음에 영혼을 실어서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이제 저 초점이 맞춰지는데, 어쨌든 뭐 내 길을 가겠다. 뭐 이런 표현이었다. 네.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핵심 키워드 역시 경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경제 다음에,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좀 청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직전적인 시정연설에서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32회 지금 그럴 수밖에 많이 언급했어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께서 가장 그 중점을 두는 게 4대 구조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핵심이 노동개혁입니다. 근데 노동개혁의 목적이 뭐냐? 현 정부와 지금 여당에서 말하는 노동개혁의 목적은 바로 청년 실업의 대책으로서 노동개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제까지 발전시킨다는 게 대통령의 큰 청사진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 노동개혁, 경제발전 이거는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시정연설에서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여야 대표의 표정과 행동 또한 극도로 대조적인 반응 보였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보시죠. 제가 국민들께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대통령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오늘 내용도 좋고 방향을 설정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정연설 전에 야당이 조금 국회 품위를 우리 스스로 쓰러뜨 있는 그런 일은 앞으로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이 없었습니다. 네. 네. 김무성 대표 시정연설을 시작하기 직전부터 그리고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네. 이래저래 챙기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아, 그래도 대통령 오시는데 좀, 이거 좀 피해주세요. 아, 대통령이 뭐 예우받으러 오세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러 오셔야지. 아, 그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 뽑혀, 이런 거 해야 돼. 아니, 좀. 주시로 제가 네, 결국 김무성 대표 이른바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던 정리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 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오면서 정의당의 피켓 시위를 보게 되죠. 자, 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랑한다고 표현했었는데 어제 시정연설은 거의 호위무사 같은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저 모습이 네.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도 있는데 뭐 김무성 대표 저 행동이 뭐 어떻게 비치느냐보다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앞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료보험 개혁 문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공화당 의원이 저 순 거짓말이라고 외쳤는데 그 이후에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심지어 그 오바마 비서실장 전화를 통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시정연설의 행정부 수반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손님으로 그에 대한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표시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심상정 의원도 비판받아야 할 게 왜 진보가 어려운가 하면 심상정 의원은 시민단체 대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국민들이 심상정 의원을 국회의원을 뽑았을 때는 시민단체 대표보다 훨씬 큰 권능과 칼 헌법기관으로 네. 그걸 준 건데 그걸 사용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시민단체 시위하듯이 피켓 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게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이라는 그 무기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하는데 그건 헌법기관에서 예의를 표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연설이 끝나고 당대표로서 냉정하게 코멘트를 하는 것이지 저런 정도의 문화 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피켓팅하고 15분 늦어지고 할 건가 말 건가 그다음에 퇴장하고 저런 것은 뭐 진보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의 품격이라는 차원에서 이른바 OECD 가입국 얘기하는데 OECD 가입국 중에 저렇게 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거는 시민단체나 뭐 재야단체가 저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국회의원이 현수막을 걸고 한다. 저걸 그 과연 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얼마든지 우리가 독재국가도 아니고 심상정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매체도 있는 것이고 한데 네. 저런 방식을 표시한다는 것은 어제 야당이 보여준 모습들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왜 국정교과서라는 방식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층은 안 올라가느냐 네. 이 문제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수권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 문화적 행태가 지나치게 좀 후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표는 이제 연설이 끝날 때 일어나서 배웅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배웅하고 네? 뭐 기립한다는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뭔가 하면 국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최소한 국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데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찬성하라고 했습니까? 박수치라고 했습니까? 최소한의 예의 들어올 때 좀 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연설을 들어준다든지 하는데 뭐 이렇게 피켓팅을 한다, 현수막을 건다, 연설 중에 퇴장을 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뭐 우리 지지층이 좋아하겠거니 생각한다면 좀 착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정연설 이모저모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데 어제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여당 의원들은 모두 다 기립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기립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중에서 4명의 의원이 기립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조경태 의원이 항상 그 네, 저 지금 원안에 있어요. 네, 빨간 동그라미 안에가 네. 조경태 의원인데요. 아, 이후에 야당 측에서 벌떡 일어나서 혼자 기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외에도 네, 그 전순옥 의원과 백군기 의원 그리고 뒷자리에 앉았던 그 문재인 대표가 기립을 했었죠. 네. 그리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덧 사라졌어요. 네, 퇴장했죠. 퇴장했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3년 연속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도 그러니까 저 정치 문화라는 게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조경태 의원이 뭐 잘했다 못했다보다 국가 수반이 들어올 때 기립해서 예를 표현하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국민의 상식에.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뭐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다 찬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말하는 중에 퇴장한다는 것도 우스꽝스럽고 민생 우선이라는 그 뭐 피켓팅을 했는데 그건 뭐 할 수 있겠지만 저 문제도 글쎄 저게 만약에 화면으로 선진국의 그
뉴스로 나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준을.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장 표명은 자유로운 것이고 충분히 반대할 수 있지만 정치 문화라는 측면에서 야당도 뭔가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가는 박근혜 대통령 손을 잡기 네. 위해서 여당 의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안에 김성태 의원 악수를 한번 한 거 보셨죠? 네. 그래서 박수를 치다가 집어넣죠, 네. 지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계속해서 박수를 치면서 지나가는데 뒤에서 어느새 나타났죠. 지금 빨간색 의원의 이제 김상태 의원인데요. 네. 또 다시 다시 하나 줄을 섭니다. 처음 인사하는 양 다시 또 악수를 하는군요. 예. 이건 성공한 셈인데 왜 저렇게 악수를 하려고 나왔을까? 근데 카메라 기자가 정말 예리하게 잡았네. 기자 마치 같은 거를 예리하게 잡았는데 뭐 청순이다고 했죠. 청순이다고 하고 뭐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 김성태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는 두 번 악수를 했지만 현기만 수석에게는 지금 저 장면이 재밌는 게 뿌리침을 당했어요. 손을 잡으려는데 뿌리쳤죠. 네. 뭐 전 두 현기환 수석하고 그 김성태 의원이 같은 집 출신입니다. 한국노총 네. 출신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아주 그 절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얘기 좀 하자고 손을 잡았는데 네. 보지도 않고 뿌리쳤습니다. 아, 대통령 지금 수행해서 가는데 지금 얘기할 장면은 아니죠. 네. 어쨌든 저렇게 뭐, 손을 잡는 이유가 결국 총선에 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제 얘기는 네. 그 조만간에 이제 저 두 친한 사이니까 한국노총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것은 처음에 신 아마 김성태 조만간에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로 네. 좀 대통령 가지고. 손을 두 번 줄 서서 네. 잡는 거는요?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총선 공천률 있을 때 네. 김우정 대표와 친박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김우정 대표 측 돌격대장 역할을 하는 김성태 의원이거든요. 가장 많이 친박계와 직접적으로 방송 인터뷰나 언론을 통해서 부딪힌 사람이 그렇죠. 김성태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김우정 대표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죠. 어찌됐건. 그리고 공천률 갈등도 수면 아래로 지금 잠복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시에 행동대장으로 싸웠던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화해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런 화해의 그림을 좀 연출할 필요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통령과의 어떤 뭐 두 번의 악수라든지 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뭐 한번 하시고 앞줄로 나와가지고 쓰시고 뭐 그런 어떤 일을 하신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류대산 연예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아, 왜 이렇게 오랜만일까요? 예. 첫 번째.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좀 키워드가 센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별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일단은 얼마 전 2015년이었죠.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 수상 예정자로 배우 전지현 씨가 물망에 올랐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전지현 씨가 일단 확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수상에는 가수 이문세 씨와 전지현 씨가 일단 수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에는 배우 이종석 씨, 그리고 박신혜 씨, 오달수 씨, 그리고 가수 JYJ, 김종국 씨, 아이유 씨가 또 수상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네. 네. 네. 대중문화예술상 어떤 기준으로 들은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 최근 기준은 거의 이제 한류, 이제 문화산업의 혁혁한 공로를 세운 쪽으로 많이 저 이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 표창상에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몇 면을 봐도요. 뭐 네. 이종석 씨, 전지현 씨, 한류의 양대축 아닙니까? 아마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신 7개월인 전지현 씨. 네. 네. 과연 이번에 시상식에 나올지가 관심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임신 7개월이고 이제 출산 앞둔 여배우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참석할까라고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배우 전지현 씨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일로 절대 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근데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이제 조만간 정리를 좀 하고
앞으로는 이제 좀 출산을 앞둔 어떤 그런 일들을 좀 더 계속 집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또 상을 받은 한 명의 스타가 굉장히 화제가 네. 됐습니다. 바로 개그우먼 김지민 씨인데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해서 네. 상을 받았다고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저축이 날 표창에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물망에 올랐는데 최근에는 저 저축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즘 연예인들 분들은 빌딩을 산다거나 네, 부동산을 투자로 많이 가서 저축을 안 하는데 이번에 저축의 날에는 이제 개그맨 김지민 씨가 어마어마한 저축을 했는데 양보다는요 저축하는 생활들이 되게 놀라운데 네. 뭐 통장이 굉장히 여러 개여서 일반 통장 쪼개기죠. 대중교통을 하는 통장 따로 뭐 생활비 통장 따로 비자금 통장 따로 뭐 이래서 거의 이제 저축 쪽으로 김지민 씨는 갔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스포츠 스타 중에서는 네네. 또 권혁 있죠. 권혁 선수가 이 스포츠 스타 중에서도 저축 왕으로 뽑혔습니다. 김지민 씨 같은 경우 통장 이름 참 재밌습니다. 네. 뭐 지민이 재산, 예. 지민이 비자금, 또 대중교통 좀 작자. 대중교통 좀 작자. 예. 사실 저는 저기 작 타자. 그렇죠. 아끼지 않았다. 예. 사실 저는 그 김지민 씨 형이 친분이 있는데 정말로 알뜰해요. 알뜰하고 정말 본인이 진짜로 이렇게 한 번도 밥이라든지 술을 산 적이 없습니다. 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지금 김지민 씨 보고 계실 텐데 네. 밥 한번 사라 진짜. 아니, 진짜로 농담 아니고 정말 알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네. 하여튼 뭐 어쨌거나 저 제보다 동생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배들이 사는 것도 있겠지만 김지민 씨가 정말로 알뜰살뜰한 그런 모습들이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런 네, 모습들이 좀 네, 네. 일단 표창 소식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미녀 여배우의 비밀 모임이라는 제목인데 지금 보시면은 공효진 씨도 보이고요, 강혜정 씨도 보이는데 일단 이분들이 사실은 그 모델 출신 배우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키키 모임 98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이 정창욱 셰프가 운영하는 그 레스토랑이 지금 모인 그런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굉장히 친분이 있는 어떤 그런 모임을 자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효진 씨가 글을 올렸어요. 모두 다 잘 나올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글을 올리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이 세 명이 이제 본인들이 어떤 그 모델을 활동하다가 배우가 된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친분이 있으면서 이렇게 두텁게 잘 모인다고 합니다. 네. 네, 연예인들은 일단 노출된 공인들이기 때문에 네. 자신들끼리 많이 뭉칠 것 같아요. 타 모임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그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일명 연예계 끼리끼리 사조직이라고 합니다. 일단 얼굴이 말을 닮았다라고 해서 말 모임이라고 하는 이문세 씨와 이수만 씨, 유열 씨 이런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건전지파 일명 건전하게 노는 모임이라고 해서 귀가 시간이 오후 11시 이전에 네. 귀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주현 씨, 이진 씨, 성유리 씨, 조효정 씨, 박혜진 씨, 송혜교 씨 뭐 이런 분들이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90년대 요정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야채파 일명 야채를 좀 닮았다 해서 슈 씨, 유진 씨, 감미연 씨, 박지윤 씨 뭐 이런 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플레이보이즈라고 정우성 씨, 조인성 씨, 강동원 씨, 현빈 씨, 공유 씨, 권상우 씨 뭐 이런 분들이 또 하는 사조직 모임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친한 연예인 사모임 없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윤도현 씨하고 뭐 김재동 씨 뭐 이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을 많이 하는 말을 좋아하는 예, 아까는 말을 닮은 사람들인데 저희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토킹을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 또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세 번째 이슈 넘어가보죠. 네, 세 번째 이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우리 그냥 사나이 해주세요라는 이슈인데 일단은 그 지금 연예계에서 핫하죠. 예, 일단은 굉장히 핫한 사랑하고 있는 분들인데 일단 B씨와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이 조금 관계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김태희 씨가 SNS상에서 B씨를 팔로우를 했는데 네. B씨가 김태희 씨 팔로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네. 혹시 두 사람이 혹시 사이가 안 좋아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B씨가 바로 또 마팔 팔로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윤계상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영화 제작 발표에서 기자들이 혹시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한희 씨와의 아직까지 좋은 관계를 네. 계속해서 좀 보여준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최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 예능에 나와서 혹시 어떤 그 본인의 노래 가사 중에 주위에 아직 차가워도 서로 보는 눈은 봄이네라는 어떤 가사에 이게 본인 얘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당황을 하면서도
수긍을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설리 씨와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새 커플 예쁘게 잘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결별설이 불거지는 이유 오히려 헤어지지 말길 바라는 팬들의 마음일까요?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커플들의 뭐 특징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자 설리 커플에 대한 바람들 있고 그런데 되게 독특했던 점이 뭐냐면 옛날에 비 김태희 씨 처음 열애설 나왔을 때 네. 이제 막 그 뭐 이 인터넷 매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최단 기간 검색어 1위로 했다가 떨어진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 씨, 김태희 씨가 막강하니까 그 둘이 사귄다고 하는 그런 뉴스에 대중들도 그러려니 그냥 했던 그랬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어 방송을 운영하는 해외 동포 방송인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은 오늘부터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15년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를 엽니다. 해외 동포들이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해온 해외 한국어 방송사를 초청해서 격려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해외 한국어 방송 대상 시상식과 기획 워크숍, 방송 관련 시설 현장 방문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